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JMT 파원입니다. 최근에 도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재기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정말로 도쿄에는 슈퍼에는 사재기가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중계차를 두 대나 준비했어요. 아직 오후 한 4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막 텅텅 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 약간 보존할 수 있는 뭐 냉동식품이랄지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린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시면 어떤 우유가 평소에는 굉장히 물건이 많은 슈퍼니까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평소보다는 확실히 물건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렇게 막 물론 슈퍼에 따라 다르겠지. 동네에 따라도 다르겠고.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텅텅 빈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 레토르트 쇼핑 전부 나요. 파크니 하이트 카리とかさ. 아, 이렇게 3분 뭐 오뚜기 3분 뭐 즉석 식품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거는 많이 없구나. 아, 역시 여러분 전세계 공통이네요. 약간 녹색은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비싼 거는 조금 또 재고가 남아있다고. 돈이 최고요. 하여튼 파스타도 파스타 소스 とか 나이 모노가 기맛되네. 저거 이건 뭐야? 이거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아. 햄 같은 것도 양이 작긴 작아요. 하지만 뭐. 얼마? 소세지는 많이 남았네. 지금 오후 4시기 때문에 여러분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고기 쪽. 네, 고기 쪽이고요. 계란, 아, 탐하고. 코코넛. 조금 적네. 토일렛 페이퍼가 없나 이거네. 좀 햇반을 했다 오늘. 빵도 지금 굉장히 재고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슈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막 깨끗하고 큰 슈퍼는 아니지만은 조금 동네 슈퍼 비슷한, 되게 깨끗하게 굉장히 짜끌었네. 한번 동네 슈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 야채는, 그닥, 역시 일본 사람들도 야채는 싫어하나 봐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데 많이 안 드시네요. 뭐 고기, 뭐 계란 이런 거 많이 드시네. 저도 똑같아요. 그렇게 여기도 뭐 그렇게 막 없어서 막 진짜 막 큰일 났네까지는 아니에요. 뭐 여기 뭐 생선 친구들, 동물의 숲에서 한번 잡아본 것 같은데, 제가 좀 낚았었거든요. 뭐 여기 뭐 여기 사시미들도 많이 있고. 나쁘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아, 얘를 낚아서구나. 눈이 크네, 저 친구. 아무튼 직장인들은 퇴근을 하고 나서 물건을 많이 사니까 지금 오후 한 4시 40분 정도의 시간에서는 시간대가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돼가지고 물건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어젯밤에 퇴근 시간 후에 갔던 지인 굉장히 재고가 없었다고 놀랐다고 그러는데 현재 뭐 지금 여기에 좀 많이 없네. 아, 두부야 이거는? 두부 없어. 왜 이렇게 두부가 없어 여기는? 이 친구들 이 동네 사람들 두부 좋아하나 봐요. 아까 그 슈퍼에서는 파스타가 되게 없었는데 여기는 파스타도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뭐 도시락 비슷하게 즉석에서 만든 식품들은 아직도 있어요.
여기도 뭐 우유는 없네요. 근데 뭐 남아 있는 게 아직은 있으니까. 예. 글쎄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막 미쳤나 봐. 까진 아니에요. 이거 봐요. 쌀도 있잖아 여기는. 라이스 다요네. 여기는 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슈퍼 한번 더 가볼게요. 아 이번에는 약국 한번 가볼게요. 일본 약국은 약뿐만이 아니고 생필품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한번 약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얼굴이 보이죠? 지금 물이 싸다고, 물이 싸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물도 있고, 글쎄요, 약간 빈 것처럼 보인 곳이 있다면, 컵라면 쪽이 조금 물건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과자, 초콜릿 같은 것들도, 뭐, 그렇게까지 막 부족하다. 뭐, 약간 이거 에너지바, 프로틴 바 같은 거 조금 없고. 근데 요즘에 일본에서는 그 토일렛 페이퍼라고 하죠. 예, 화장실 화장지는 어딜 가나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지금 없죠. 나이요네. 취재하러 와서 지금 취재원이 지가 먹고 싶은 과자를 골랐어요. 귀요미 샌베. 그래 그래 알았어. 너 잘났다 그래. 시급에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귀래요. 예, 신라면 역시 남아있죠. 근데 뭐 예, 일본 것들도 남아있으니까 딱 신라면만 남아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아 여기 입구 쪽 바깥쪽에 이쪽을 보니까 여러분 예, 여기 보세요. 화장지. 자 이렇게 꽉 티슈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에서 쓰는 예, 꽤 전부 그냥 완전 다 품절이에요. 여기 항상 예. 그 저는 사재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예, 화장실에 화장지를 잘 안 사놨는데 요즘에 점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집에서 똥 싸기가 무서워요. 가능하면 밖에서 똥을 싸려고 지금 예, 그런 운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똥을 많이 싸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얘는 취재하러 와가지고 자꾸만 지 살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안 되겠다 너 정말로 시급에서 깐다 너. 이번에는 또 집 주변에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곳이에요. 이거는 야채가 있는 곳인가? 왜 아무것도 없지? 몇 군데를 지금 와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재고량은 뭐 조금씩 없거나 막 네. 두부가 많이 없네요. 두부를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자 날짜 인증합니다. 3월 27일 예, 금요일 오후 4시 57분 예, 요러한 상태. 두부가 굉장히 인기쟁이에요. 예. 두부 괜찮은데. 아, 역시 여기도 약간 파스타계가 파스타 종류가 굉장히 조금 여기도 재고가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재고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박스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막 채워넣는 그런 느낌이네. 昨日ね, 슈퍼 ちゃんと入荷するので, 皆さん ゆっくりお買い物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た. 아, 言ってた 너? 아, そっかそっか. 낫또. 낫또야, 여기는? 낫또 좋아해, 하여튼 이 친구들. 컵라면. 아, 컵라면? 레지가 어찌죠? 昨日 아스코크로 코. 아 어제는 여기까지 줄을 서 있었었다고. 오늘은 아마 외출 금지라서 많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도 잘 안 온 것 같아요. 어제보다 사람이 훨씬 더 수가 적다고 그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빵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텅텅 비어있던 매대를 지금 재고가 들어와가지고 막 채우고 있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죠. 요 빵 테두리가 없더라고 이런 애들은 참. 여기 저쪽에서 계산을 하고 돈 내는 것만 이쪽으로 따로 와가지고 돈만 따로 내는 그런 기기들이 많더라. 특이하죠. 자 그럼 다음 슈퍼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굉장히 고급, 크고 고급적인 슈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슈퍼답게 투명인간이 지금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여기는 과일이랄 씨, 뭐 어떤 야스라 씨, 글쎄요 많이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이쪽도 이제 치즈가 약간 조금 떨어지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재고를 지금 엄청나게 쌓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재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는 사는 것은 맞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물건을 채워놓으니까. 뭐 바로 그 다음날 되니까 조금 많이 물건이 풀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안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냉동식품도 여기는 다 온전히 거의 있고요. 평소보다는 줄어든 게 맞아요. 저렇게 빈틈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뭐 어제 저녁처럼 그렇게 뭐 텅텅 비고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 드리게 됩니다. 이상한 거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슈퍼예요. 슈퍼 정말 많이 가죠 오늘. 규뉴. 우유도 시리얼 먹으면 되는. 여기도 빵 종류가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없네 여기는. 이거 보세요, 텅텅 비었죠? 여기는 시리얼 쪽, 네, 시리얼 쪽도 많이 비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별로 찍을 맛도 안 나네요. 뭔가 좀 텅텅 비면은 막 우와 이런 걸 좀 찍을까 싶었는데 뭐 없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물건 너무 많습니다. 알바하라고? 10시부터 하면은 1438엔 괜찮네요. 2시간 쉬고 있을까요? 오케이. 오. 조케이네. 괜찮네. 70+70엔. 그 몇 시간 찍지도 않는데 곳에 밥이나 먹자고 해서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응? 뾰로로 감사합니다. 빨리. 가게가 얼마나 인건비를 절약을 하냐면요. 저 입구에서 보통 안내를 다 해주거든요, 일본은. 근데 아까 로봇가 안내해가지고 그냥 바코드로 42번 테이블로 그냥 가라고 바로 나오죠. 그럼 우리 걸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뭐야? 차 마시는 거. 이것도 뜨거운 물에 사람이 보충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오죠. 주문 받는 거. 사람이 주문 안 받고 기계로 받죠. 그 다음에 주문한 물건 오는 거 사람이 안 가져오고 계속 저렇게 그냥 레일만 타고 이렇게 자기 테이블로 오죠. 네, 결국에는 정리만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리만 그냥 사람이 하지 나머지는 사람의 손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엄청 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들이 쑥 나와요.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아떼르 1353인입니다. 아, 하이. 도이트 쇼핑은 없지 않습니까? 하이 です. 역시 라다메 미게노 회계 각대 버튼 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こちら 방금 모델 좀 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시도가 그런다. 이쪽 확인을 するみ 미타. 소환한다. 아는 척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포인트 카드로 하고 가자면 괜찮을까? 大丈夫 です. 포인트 카드 2포인트로 하고 가자면. 100점 あります. お願いします。外見は1353でございます。ID でお願いします。こちらにタッチの方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잠깐 책방에서 책을 구경을 하는데 일본에서 장윤정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었네. 내가 그걸 또 몰랐네.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 어제부터 많은 한국의 지인분들께서 도쿄 사재기 엄청나다 그러는데 괜찮냐고 많이들 안부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밖에를 잘 나가진 않아가지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좀 사기 힘든가 어떤가 좀 체크도 해볼 겸, 산책도 해볼 겸, 컨텐츠도 만들 겸 나가봤는데, 오늘 보신 그 정도였고, 물론 뭐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낭중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